안녕하세요. 코빗의 헬렌입니다. 코빗 뉴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영국 금융당국의 바이낸스 규제에 이어서 대형은행 중 하나인 바클레이가 5일 발표를 통해 금융감독청인 FCA 고지를 인용하여 바이낸스에 대한 모든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결제를 차단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한 번이라도 바이낸스에서 결제를 했다면 이러한 고지가 나갔으며 자세한 정보를 검색하고 싶으면 FCA 바이낸스 온라인을 검색해보라고 안내되었는데요. 오직 바이낸스에서 출금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많은 이용자들이 트위터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한 트위터는 주거래 은행을 바꿀 시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으며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쓸 권리가 있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낸스 측은 바이낸스 영국 법인은 별도의 법인이므로 바이낸스닷컴의 영국 내 서비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 한편 우크라이나의 모바일 기반 전자은행인 모노뱅크가 비트코인의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현재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과 파일럿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다고 모노뱅크의 공동 창업자인 올레그 고로브스키가 밝혔는데요. 비트코인의 지지자이기도 한 고로브스키는 비트코인이 2022년까지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의 친화국가인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이 안건은 빠르면 이번 달 하순 고객이 직불카드의 기능을 이용하여 거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뉴스, 트위터의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이며 스톡2 플로우 모델의 창시자인 플랜뉴가 현재 BTC/USD의 페어 가격이 지난 2019년 1월 이후 가격 예측 모델과 가장 동떨어져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6개월 안에 스톡2 플로우 모델의 유효성에 대해 확인이 되거나 폐지가 되느냐가 결정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4월에 64,000달러가 불장의 최고점이 아니며 여전히 288,000달러를 향해 가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7월 비트코인 최악의 시나리오인 28,000달러를 마감하게 될까요? 아니면 그가 언급한 대로 암호화폐의 가장 밝은 날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코빗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